부족한 점은 아직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시작됐으니까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열심히 했습니다. 좀 작년보다도 좀 더 성적을 좀 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김동선 선수의 키가 2m 2cm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키가 저 신장이 좋고요. 주목해야 할 점이 세트의 홍기선 선수죠. 그래서 홍기선 선수가 지금 오늘 데뷔했는데요. 1세트 경기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홈팀 인하대학교, 화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원정팀 명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으로 디그 성공. 왼쪽에서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디그 성공. 넘어갔고 네, 득점 성공. 이번엔 명지대학교. 보니까요 코트에 대한 적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대가 또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김재남 속공. 유상혁 리베로 잘 받아줬고요. 찬스 볼 왼쪽. 그렇죠. 그대로 꽂힙니다. 네. 왼쪽에서 대각서 임승규의 섭. 오른쪽 도건우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맞죠. 속공으로 원빈. 강한 섭. 오른쪽 한국민 쪽 그나 네, 블록아웃. 이렇게 되면서 1세트 인하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25대 20으로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5 약간 흔들렸고요. 오른쪽 연타 그나 블록킹. 오른쪽 블록킹.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김성수의 득점. 크게 와서 토스해줬죠. 그렇죠. 네, 공격 주포 공격수라면 저런 희생도 또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야가 넓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배성근 이걸 살려내는 이나대학교 한국민 득점 성공. 한국민의 멋진 공격과 공이고요. 다시 나오죠. 이 장면이에요. 네, 박경민 선수의 숨막히는 딕 연타로.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이수범 23대17. 끝낼 수 있을까요? 왼쪽 김성수를 선택했습니다. 정확합니다. 2세트 25대18 인하대학교가 또다시 세트를 거머쥡니다. 자 이제 3세트 진행이 되겠습니다. 1세트는 인하대학교가 25대20, 2세트도 역시 인하대학교가 25대1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재남 왼쪽으로 블록킹. 한국민 백어택! 김성수! 왼쪽을 봅니다. 들어왔어요. 임승규. 송웅호 선수 교체 투입됐죠. 그렇습니다. 김재남의 선택 왼쪽입니다. 네. 들어맞았죠. 배성근. 서브 잘 들어갔어요. 다이렉트 킬 살려냈고요. 이주호 쪽 왼손으로 득점 성공. 김성수. 김성수. 자 지금은 감독의 작전 타임 다시 한번 보시죠. 나오죠. 안테나 밖으로 들어왔네요. 그렇군요. 네. 김재남 뒤쪽에서 한국민 득점. 21대18 석점 차. 약속된 플레이였고요. 강한 썸 들어왔어요!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한국민의 마지막 서브 에이스로 인하대학교가 개막전 경기 3대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걱정했던 것보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좀 집중력이 시한 것 같고요. 뭐 연습한 대로 콤비 플레이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했는데요. 형들이 많이 도와줘서 열심히 했습니다. 꾸준하게 기복 없이 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호건이 형처럼 잘하지 않지만 열심히만 하겠습니다.